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정말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리스 총리의 코앞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오데사를 공습한 가운데 이날 이 지역을 시찰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탑승한 차량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 지역을 시찰 중이던 두 정상이 오데사 항구에 도착한 직후 발생했고 당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지난 6일 오데사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러시아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총리는 공습 피해 없이 무사했지만 그리스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폭발은 자동차 행렬이 있던 곳에서 불과 2-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며 우크라이나 해군의 주요 기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으며 지난 2일에는 이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만일 이번 공격으로 그리스 총리가 사고를 당했다면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그리스 총리를 노리고 발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두 정상이 방문하던 도중 오데사항을 공격한 것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비겁한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총리가 수도 키이우가 아닌 오데사를 찾은 것은 이 항구가 그리스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19세기 초 오데사에 그리스계 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데사에는 아직도 그리스 출신 주민들이 남아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리스 총리를 일부러 빗맞춘 것인지 아니면 타격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젤린스키 대통령까지 옆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이었다는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서방이 맹비난하자 러시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을 상대로 강하게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EU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자산들을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역내에서 발생하는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스피로스 람프리디스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러시아의 투자 및 자산으로 나오는 이익을 몰수한다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약 5천억 유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유럽 내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몰수하면 500에서 600억 유로, 약 72조 86조 원이 나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드는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끼친 손해액이 약 647조 원을 초과하고 국제법상 러시아의 피해배상 의무는 분명하다며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러시아 자본의 이익을 몰수하려는 움직임은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한다는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은 동결된 러시아 은행과 다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왔는데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법률적인 우려와 유로화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자산을 직접 몰수하는 방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면 다른 국가들이 서방에서 자금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프랑스, 독일 사이에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에 러시아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서방의 압류 중인 러시아 자산이 몰수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때 미사일을 날린 것이니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처럼 외국 정상이 있으나 없으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 나토 국가들은 더욱더 부족한 무기를 도입해 자구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부족한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네데타 베르티 나토 정책기획관은 지난 26일 나토는 포탄 등 당장 필요한 군수품을 신속히 외부에서 조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자체 방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과 협력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네데타 베르티 나토 정책기획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울 최선의 방법은 각국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푸틴이 전쟁에서 성공하면 유럽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가 잘못된 교훈을 얻도록 둘 순 없다. 지금 우리가 내는 비용은 푸틴이 승리했을 때 내야 할 대가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최선의 거래처라면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익명의 나토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나토 차원에서 한국산 무기나 군수품을 구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나토 회원국의 방위 산업은 적시 생산 방식, 즉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생산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서자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러시아의 대공세를 막아내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유럽 각국은 말로는 유럽의 포탄 생산량을 올해 말까지 연간 140만 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유럽 방위산업체들은 각국 지도자들이 충분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 장기적 수요가 확실치 않은 만큼 포탄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재를 확보하려고 나서기에는 경영상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 정부들이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장기 계약이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데에 소극적인 것인데요. 이러니 유럽에서 신속히 포탄 및 방산 무기들이 생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문제의 핵심은 냉전 종식 이후 군축을 계속해온 유럽 각국이 군수재 조형량을 되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프랑스, 독일 등이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번 그리스 총리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은 지금 대안을 마련하느라 안절부절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입장에서 경악할 만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나토 동맹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와 함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고집해온 트럼프가 만일로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공약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나토 동맹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해 방위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트럼프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다. 이건 그야말로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기술과 생산력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 방산과 협력하고 있지만 밖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이 안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압박을 당하는 유럽으로서는 결국 한국산 무기 도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